Hello? Is this the mailman? Oh, I do hope my fall catalog has arrived. 뭔 소리라는 거야? 에반 킹이 보내서 왔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Oh, Evan. 어, 옐로우 머네너야 고맙다. Please do come inside. 폴아웃 3도 제가 아는 폴아웃 3는 켜놓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맞아. 그래 유튜브에 올려줄게 이거. 잠 잘 오겠다 아주. 당신 아내가 들여보내줬는데 왜 그래? 당신 왜 그럼? Maybe it's because my wife has gone mental. No, wait. I think it's because some lunatics are trying to kill us. Other than that, no reason. 웨스트 부부가 죽은 건 알고 있나? Son of a bitch. I knew the family were going to cross the line. It was only a matter of time. Maybe it's time I cut my losses and ran. But 에반 킹이 괜찮은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괜찮지? We're great. Just peachy. I love sitting in my house. 좋아, 됐어, 가. Tell Mr. King that sitting here all day. 좋아, 가자. 자, 유어스만 점검하면 되지. 이거 왜 나올 때마다 이거 꺼지냐? 유어스. 목소리가 미인일 것 같아. 에반 킹이 보내서 왔는데요. 예, 예. 아, 뭔가 이뻐 보일 것 같은 아나운서 목소리다. It's nice to see a friendly new face around here. It's been a long time. The name's Karen Shen. 이 정도면 굉장한 모델링이야. 웨스트 부부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 말고 해 보자. What? Oh my god. 아니, 바로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몰라? He has to do something about this now. Tell him to get off his ass. 베로니카랑 완전 똑같이 생겼네, 진짜. 에반 킹이 괜찮은지 보고 오라고 했는데. Scared out of my mind. I'm glad he's checking on us, but until someone nips the problem in the bud, we may as well stay inside. 그거 제가 잘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갈비탕 먹고 왔거든 말입니다. 갈비탕 먹은 힘으로다가. 아,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지? 하도 할 얘기 없으니까 오늘은 진짜 집에서 뭐 한 게 없다. 어제 쉬는 날이었으니까 은행에서 실비보험도 들러 가고, 일단 뭐 공원도 가고, 호섭이랑 산책도 가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만. 이거 지도 어떻게 보지? 잠깐만. 지도를 땡기고 하는 거, 줌 아웃 이걸 어떻게 하는 거지? 지금 방금 됐잖아. 아, 이거 왼쪽으로 하는 거구나. 퀘스트를 보면 에반 킹에 돌아가십시오. 에반 킹. 아, 어두워. 이거 후레쉬 킨 거 맞아 이거? 특히 이제 이 별도 없는 별 맞네. 에반 킹 어디 갔소? 그렇지. 스트리머는 이제 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차라리 What did they tell you? Everyone okay? 남사친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가서 막 그런 웨스트 부부가 죽은 것에 대해 알고 있었나? The family must have gotten to them in the last attack. Sons of bitches. Damn it. If only we had more men we could stand up to them. I'm sick of them terrorizing this town. 일단 이놈들을 잡아서 다 죽여 버릴 거다. When you searched the West's place, did you find their son Ian's body? 형 나는 어때? 부모의 시체만 발견했다. This has to be the work of the family. I've caught that weirdo leader of theirs talking to Ian down by the river. Look. 이안이 웨스트 부부의 아들이고. But you have to find that kid. 나한테 의뢰한 애 동생이야. 남동생. 이안 웨스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내가 알아내겠다. 패밀리의 은신처를 찾습니다, 일단. 근데 패밀리의 은신처가 세 군데란 말인데 기억이 나질 않아. There's all kinds of places they could be hiding. Like Hamilton's hideaway, the old Moonbeam cinema.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던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남사친이 4,000명이야 임마, 이 새끼야 임마. 3,000명도 지금 채우기 힘들구만. 템을 다 됐으면 지금 유튜브 올리니까 유튜브 많이 봐주셈. 미래의 먹거리는 역시 유튜브다. 플랫폼에 상관없이 유튜브가 미래의 먹거리야. 열심히 편집하고 있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저 혼자 편집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건 편집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건당 10만 원입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하이라이트 제작이고요. 유튜브에 올라갈 수 있는 퀄리티라는 존재 하에 10만원 일당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월요일날 쳐도 여가생활이라고는 즐길 수가 없다. 하나 둘 셋 엠프티 병뚜껑 9개. 나 이제 400개 들고 있지. 돈을 존나게 모는 거다. 돈을 탄약 홍영 나랑 같이 영화 보자 덜렁덜렁. 하루에 평균 6통에서 7통 정도의 이제 마카오톡을 여러분들한테 받고 있는데 한 달 평균 약 12회 정도 혼자라서 너무 외로워서 형이라도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영화 티켓을 예매한다고 했던 애들이 보통 그 정도입니다. 그걸 1년으로 치고 그걸 10년으로 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의를 했겠지.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다. 단 한 번도. 존나 징그러울 것 같아. 나 어디로 가는 거니? 일단 여기다 찍어놓자. 여기를 찍어. 아 여기 아 미발견 지역에 찍어놓을 수가 없구나. 잠깐 이거 대기 있지 않나? 야 이거 대기하는 거 키 뭐였지? 아 마이얼럭. 지금 내가 마이얼럭을 죽일 수 있는 레벨이 아니야. 여자면 가지 여자도 안 가. 아 홈피부의 상태가 아 매일 켜놓고 자는데 눈물이 아플 아 우리 홍영을 빨리 빚어. 아 넌 그냥 야 셔렌은 내가 그랬잖아. 네 드립은 그냥 재미가 없다고. 너는 그냥 재미가 없어. 그냥 돈을 주는 거 정말 고마워. 고맙고 정말 1,000원 2,000원 나한테 정말 소중한 것이지. 그런 걸로 먹고 사니까. 근데 너는 진짜 심각하게 재미없어. 좀 드립 좀 공부해서 와 좀. 수많은 투수들에게 딴 방에라도 가갖고 드립 잘 치는 거 어떤 것인가. 아니 날 두드려 패도 좋고 뭐 해도 됐고 막 진짜 날 비난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재미 좀 있게. 에? 좀 앞뒤가 맞게. 지금 누가 봐도 저건 깔깔거리고. 아니 깔깔 안 걸어도 돼. 그냥 기승전결만 좀 맞춰주면 돼. 훈은 안 그러냐? 기승전결이란 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승전결 알았어? 어? 처음 중단 끝이 좀 잘 돼 있어야지. 아무리 봐도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지하철역 여긴가. 이거 대기 타는 거 있었잖아. 이거 아 이거네. 지금 10시 20분이니까 아침은 7시간. 예, 모이를 일찍 먹는 새가 아침에 일찍 납니다. 아니 뭐였지? 아침에 일찍 나는 새가 모이를 일찍 먹... 사람 역시 배워야 돼. 아 문장력이 나부터 떨어지니까 애들도 닮아갖고 저 어리버리 되지. 지능이 1인 걸 억함. 자 여기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여기죠. 누가 봐도 여기인 듯? 아 하지만 여기 지금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를 먼저 파밍을 하고 가겠습니다. 새끼들 어디있어? 돈 내고 욕먹는 방송. 아 샤넨씨나 그러니까 이제 좀 정진해서 너도 투수들이 3일 완성 이런거 좀 보고 투수들의 성향에 대한 보고서. 와 날아간다. 가자 투수들. 과연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분석 같은거. 그들은 정말 백수일까. 그들은 정말 이불 밖을 나오지 않을까. 투수 그들의 드립에 대한 고찰. 와 올라탈 뻔. 홍차. 크램. 폴아웃3는 잠깐만 여기 분명히 뭐가 있었던 걸로. 스팀팩 좋았어. 혈액팩 좋았어. 혈액팩은 별로 안 쓰지. 단말기 쉬움. 아 또 제가 또 해킹의 달인으로서 이제야 드디어 이 캐릭의 진면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그 이상의 것. 자 일단 아 제일 눈에 보이는 세팅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와 7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세팅과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되는데요. 4개가 맞으니까 SET가 틀리고 TING가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맞지 말입니다. 일단 갈로를 해서 TING는 맞는 것 같아. 야. 아니 갈로가 왜 이렇게 없어. 어 이겠다. 이러면은 후보군이 여러 개로 세팅? 아니지 그러면 TTI 그니까 SET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지. SET가 틀리고 TING 맞... 어? 없다고? 헤딩이라고? 야 봐봐 헤딩이라고 보자. 그럼 ING가 맞고 아 맞네 ING가 맞고 나머지가 E가 맞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네. 그래서 4개가 정확했던 거야. 바로 이것이야. 역시 지능십. 좋아. 이거 순정 바닐라입니다. 굿드 굿드. 위스키 병뚜껑 7개. 이걸 도대체 왜 잠궈놓은 거야. 아, 700원 줄 거면 왜 잠궈놓은 거냐고. 수화밤. 어? 하지만 이런데 티끌모아 티끌이라고. 요런 거 다 이제 병뚜껑 주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출납기. 여기서 이제 그 단말기들 그거 이제 보는 재미도 쏠쏠하거든. 그래서 이 게임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음미하면서. 정자가 지능 10이라고. 정자가 누구냐? 아, 나 이런데 폴아웃 3가 이게 좀 무서워. 네, 폴아웃 3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방송은 봐도 자기가 실제로 플레이는 못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이런 부분. 일단 음악이 너무 음산하고 이 다 지하철로 연결돼 있잖아. 무서워 일단 그냥 음침하고 부대지. 근데 초반에 너무 약하면 약하다. 뭘 찍긴 찍어야겠다. 홈런 불시기 턱사니까 너구리 받아. 행운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치명타 시스템은 적들도 치명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치명타를 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서 치명타를 할 수 있는 것도 그 확률도 있는 것이다. 근데 이번엔 좀 재수가 없었다. 이거 수리 기술이 없잖아? 35 수리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수리도 지금 올려야 되네. 지금 올릴 게 너무 많고 레벨은 낮고 요게 조금 문제니까 쟤네들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는 거야. 당신! 바레트? 넌 뭐야? You're not here to try and steal my secrets, are you? 내 비밀을 훔쳐 천만에. 무슨 비밀? What 비밀? What secret? The secret of making Ultra Jet, obviously. Oh, damn it. Jet는 typical AP를 늘려주는 거거든. 근데 울트라 캡션 폭약 같은 건가? I suppose you could say that. Ultra Jet is almost double the potency of Jet. Perfect for ghouls. Jet barely affects us, you see. 아, Only trouble is, 뽕이네, 뽕. It's almost impossible to gather the ingredients together. Say. You might be able to help me with that. 세상에 공짜는 없네, 머피. Yeah, no kidding. I didn't think you were a freaking charity. 항상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지. Two of the ingredients I got plenty of. The other one is a little harder to find. Sugar bombs. For every box of sugar bombs you bring me. 아니, 슈가밤 저기 위에 존나 많았는데. So you in? 어. 개당 30캡을 주면 거래를 하겠다. Fine, anything to get what I need. 와 이거 좋네. 역시 축해 축해 임 축해 임. 슈가밤 가지러 간다. 바로 위에 슈가밤 있었거든. 슈가밤 한 개당 30캡이라면 정말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배 두 배 3달러. 개꿀이지 개꿀이지. 멘토스를 이게 공부 좋아지는 공부 좋아
이거 세제 상자 이거 슈가밤 어디 있었는데? 스팸 말고. 어 슈가밤 어디 갔어? 아까 있지 않았냐? 어디서 봤지? 슈가밤 어디 갔지? 슈가밤이 아까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슈가밤. 슈가밤. 혹시나 또 있을 수 있어 이 슈가밤이. 어? 누카콜라도 놓치고 왔었네? 근데 이거 이렇게 잡아 이렇게 초반에나 이렇게 많이 하지 후반 가지 않습니까? 나? 그거 엔딩 볼 때까지 좋네 남아. 우리 형 나이 드셔서 못 찾고 있어? 니네 할아버지한테 그래봐라 이씨. 파고다 공원으로 나가. 존나 자신감 있게 니가 장기나 봐도 좀 더 옆에 가. 답답하지? 답답할 거야. 저것만 하면 장군인데 저것만 하면 멍군인데 답답해 죽겠지? 근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지갈길 가면 되는데 꼭 정신머리 없이 아이고 너희네들. 아니 여기서 이거 두면은 장군이네 됐네 됐네. 에? 이걸 못하고 손 벌벌 떨면서 거기서 누워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하다가 죽탱이 쳐맞고 막 거기서 빗자루 날라오고 막 늙는 데는 장사 없어. 니네 다 똑같이 될 거야. 늙은 건 죄가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차별을 하나? 나 머피야. 슈가밤 이거다. 그럼 60캡을 벌었지? 좋아 60캡. 60캡이냐? 60캡. 차라리 존나 허세를 떨어라. 여기 맞아? 어? 여기 길 어디야? 여기 지금 막혔단 말이야? 길이 있을텐데? 길이... 홍영 목소리 좋은데 낭독해... 아 전 못합니다. 그게 못하는... 아 저기네.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제가 말을 더듬습니다. 어제 할아버지 제사였는데 나보다 바둑 잘 두셨는데 형은 아직 젊은데 왜 그래요? 사과하세요. 그거는 이제 종특 종특. 야 흑인들이 다 저기 뭐야 운동 능력 효율이 좋으면 다 육상 선수하고 다 그러게? 다 각 종족당 인마 저기 뭐 효율이란 게 있는 거야 종족 대비. 어? 아 뭐야 이거 씹혔잖아. 아 진짜 한 새끼를 못 죽이네 한 새끼를. 야 이 새끼야 갔다 올게. 아 겁나 저 크리 터질까봐 또 겁나서 지금 한꺼번에 못 들어가겠다. 아 쪼랩이 지금 난이도는 매우 어려움인데 AP 채우고 와야 돼.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게 AP지. 저 AP가 민첩하고 관련이 있고. 아 민첩을 많이 찍어야 저게 AP를 많이 쓸 수 있는데 근데 총마다 또 AP가 다릅니다. 뭐 샷건은 뭐 두 번 쓸 수 있다거나. 근데 이제 AP 대비 효율이 정말 좋은 총이 바로 역류소총. 지금이라도 구하러 그냥 역류소총 구하러 갈까? 아, 이 퀘스트만 일단 끝내놓고 레벨업 한 5만 찍어놓고 가자. 난이도를 맞추긴 뭐 나중에 여포대 임마 내 캐릭 임마 갔다 올게 이제 피 채우고 올게. 아 저 미친 거 저거. 여기 침대 없나 여기? 하룻밤 자고 가고 싶은데. 먹을 거 좀 먹겠습니다. 아 없네. 누카 콜라 좋아. 넌 죽은 목숨 AP 채우고 나 수리기술도 좀 찍어야 돼. 홍영 게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다고? 지금까지 쉽게 온 거야 지금 말로. 지금 퀘스트 다 깨고 왔어야 되는데 애들 막 조져가지고 지금 온 건데. 우리 형 퍽 찍을 건가요? 우리 형 보고 싶네요. 찍을 겁니다. 그 꼭 찍어야 됩니다 그거. 네 그거는 꼭 찍어야 돼. 그리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두돼지한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함으로써 이 세이브가 한 명 죽었을 때 세이브가 계속 되도록 레벨업 바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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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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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빰빠밤 빠밤.
설득을 75로 올리고 아 네, 의문형을 좀 이따 퍽 찍을 겁니다. 일단 75에서 멈춰놓고 피파골 당신은 아버지처럼 지식 주구의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과학과 의학기술의 5점은 애매해. 10점도 아니고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좋은데 자물따기 기술의 5점 은신 및 그러니까 10점 5점 5점이네. 아 이게 지금 레벨이 낮아서 밑에 있는 것들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혹독한 훈련 폭을 얻어서 스페셜 능력치에 1을 올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이렇게 피파골? 아. 과학은 어차피 써먹을 기술이야. 의학을 찍었을 때는 스팀팩을 먹었을 때 피가 차는 용량이 더 늘어나. 다음에 찍어도 상관은 없지. 두 번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잖아? 혹독한 훈련을 찍고 스페셜 능력치 중에 행운을 찍어서 크리티컬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민첩성을 찍어서 받침모드 때 AP를 한 발 더 쓸 수 있는 거? 매력이나 지능은 지금 더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아, 지구력은 어차피 대형화기나 격투기술이라서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민첩 가겠습니다. 예, AP가 나중에는 진짜 이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총기도 지금 찍어야 돼. 너무 약해. 술이 안 찍냐고? 좆된 거지. 다음 레벨업을 생각해야지. 이 퀘스트를 끝내면서 레벨업이 된다고 생각하자. 좋게 좋게 생각을 하자. 지금 술이 스킬 35도 안 돼서 술이 자체를 못합니다. 이건 누카콜라 병뚜껑 4개 400원이네 그리고 행운이 있으면 의문형이 나와서 네링. 그리고 폴아웃3의 또 백미는 또 의문형 아니겠습니까? 그분 나오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따당. 그 총의 데미지가 999. 그냥 한 방 맞으면 다 뒤진다는 얘기야. 그 형이 가끔 픽사리를 해서 그렇지 정말 강력한 형이지. 그리고 정말 기똥차게 적재적소에 튀어나와. 나오는 빈도수가 되게 높아서. 어? 여기 내려가는 길 어디야? 어 설마 이게 단가?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을텐데. 어 니는 확실한 정보 아는 애들 있니? 머리핀. 어 요술봉아 고맙다. 나한테도 형이 있지. 아 혹시 길 아는 사람 있으면 이 지역이 맞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세네카 북서부 지하철역이거든? 여기가 맨홀이야? 어 맨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맨홀은 마이얼럭 있었던 그거 아니냐? 어, 그런 걸로 난 알고 있거든? 상세 지도는 내가 잘 안 봐서 남의 침대라서 잘 수도 없다 이거 피치 오려고 해도 이거 아닐 텐데? 봐봐 여긴 마이얼럭이잖아. 아 맨홀 맞아? 그 마이얼럭 이 지역을 지나가고 나서 가야 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브라민 스테이크 있나? 없지. 아 마이얼로 지나서 가야 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거라 트위치 와서는 또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뉴베가스는 해도 근데 뉴베가스가 확실히 땡기는 맛은 있어서 재미는 있어. 노름하는 맛. 왜 행운 그냥 0 찍고 해야 돼. 다음에는 내 뉴베가스 하잖아. 행운 0 찍고 하자. 뭔 소리가 났는데? 으악! 으악! 이게 뭐이? 해체 완료. 어 이거 땅 잘 보고 가야 된다. 이거 다리 분질러졌는데 나 지금 피가 없다. 와 함정 선보기 위해서는 수리기술이 23. 아, 수리기술 꼭 있어야겠네. 지금 스팀팩이 아까워서 어 제가 피를 안 먹고 있습니다. 차라리 침대를 찾아서 거기서 자면 되거든. 네, 수리 스킬 무조건 찍어야겠네. 일단 35까지 찍어놓자. 이 다음에 35를 찍어놓고 어... 지금 아! 깜짝이야! 이것도 피 나는 게 어딨어! 나 지금 실피야 지금!
와. 그래. 한 번 맞으면 죽겠다. 이 각오로다가 가는 겁니다. 역시 수리 스킬이 있어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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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먹었다. 너무 다리가 좀 많이 분질러져가지고. 아이템 있는지 보고. 여기서 이제 말로 조져야 되지 말입니다. 니네가 정말 못생겼잖아. 정말 못생겨. 정말 매력도, 매력도 없고 집에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집불도 없어. 그래도 말빨 하나로 미인을 만날 수 있고 말빨 하나로 사기를 칠 수 있고 말빨 하나로 인생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다. 내가 그 인생을 이 게임으로 가르쳐주겠어. 여기 아니지 않냐? 어! 그래, 니네 말을 못하지. 아... 참으로 안타깝도다. 상세 지도를 보면 나옵니다. 저기로 가는 거였구나. 아니, 군데군데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길이 좀 헷갈린단 말씀이지? 어... 아, 여기로 갈 수 있겠는데 계속? 지뢰만 조심하면. 어... 어 맞네, 여기 맞네. 형도 못생겼잖아. 그건 그렇지. 여기가 그 길이 꺾여져 있구만. 아, 씨, 또 실패네, 진짜. 아, 차라리 날 죽이지, 그냥. 아, 이걸 어떻게 봐, 이거를. 아, 꼭 실패, 실패. 어! 어, 닭다리. 이 깜짝이야. 이게, 부비트랩에 이제 인계철선 밟아가지고, 이게, 좀, 수리탄이 세 발이 떨어지거든? 아, 함정을 존나 그제 챙. 닭다리로 사람 죽일 수 있어? 어, 저기 아저씨. Whoa, whoa, slow down there. This area is famous to everyone but the family. Where the hell do you think you're going? 얼굴이 톰 크루즈인 줄? 여기를 지나고 싶은데 지금 중요한 걸 찾고 있는 중이네. All right, all right. 좋아, 역시 말빨. If I were you, I'd speak to Vance before you poke around too much. You can usually find him on the mezzanine overlooking the common area. 아, 여긴 뭐 하는 곳이지? This lovely hole in the ground is Moresti, the headquarters of the family. 패밀리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네. 얘네들이 바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패밀리구나. We are a badass gang and we don't take shit from nobody. 이 새끼 가지고 있는 총이 10mm 총인데 연사는 좋아도 DPS는 좋은데. 아, 그럼 이만. Just remember. 아저씨 목소리 좋아? 난 원래 목소리 좋다는 소리 어렸을 땐 못 들어도 방송하고 나선 들었어. 야, 진짜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아, 제가 30살 때 방송 시작하는데 29세까지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 딱 한 번 듣습니다. 회사에서 노가다 일하는데 그때 일용직으로 왔던 그 아주머니 무리들 중에서 한 명이 나한테 목소리 좋다고 딱 한 번. 단 한 명도. 왜냐면 일단 면상을 먼저 들이미니까, 그런 다음에 말을 하니까. 이게 다 상세돼가지고 그런 거거든? 야, 심각하대 그거. 근데 처음에 방송할까 애들이 막 목소리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연예인병 걸렸잖아 그때. 내가 진짜 목소리 좋은 줄 알고 연예인병 걸렸다니까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친구 딱 한 명 사귀어봤는데 뭘 알겠어. 맨날 지지 궁상처럼 막 그냥 폴더처럼 접혀서 다녀갖고 막 고개 푹 숙이고 다녔지 병신같이. 방송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존나 강한 척 할 수 있는 거지. 씨발 새끼, 개새끼, 쌍놈의 새끼 뭐 이러면서 애들 막 갈구고 막 그래도 좋대 막 히덕거리고 막. 그때는 니네한테 다 어렸으니까 그때는 우리 자극적인 거 좋아했잖아. 근데 니네들 다 크고 나니까 나도 그렇게 된 거야. 나 그거 일부러 그런 거야. 원래 성격은 정말 소심하고 착하고 귀엽고 깜찍했지. 좀
그런 거 있잖아. 뒤로